곡은 이 곡을 치면 안 된다고? 왜? 이 곡을 치면 귀신이 나와. 아, 악몽이라고? 그럼 어딨어? 진짜야. 10년 전에도 이 곡을 친 아이가 있었는데. 나도 이 악보를 치면 도망갈 수 있어. 뿌! 자, 거기 뭐하니 얘들아? 에이, 선생님이시다. 발레 연습 다 했니? 아, 아직요. 연습하러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확인받자. 네. 뿌. 이게 귀신을 부르는 곡이라고? 허! 아, 여기 써있네. 귀신이 나오는 악보.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난 하나도 안 무섭지. 왜냐하면 나는 천왕적 박세인 정교 1등 박세인인데. 태인이, 너는 온 지 30분도 더 넘지 않았니? 네, 한 40분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연습 안 하고 있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한 번만 치면 돼요. 여기 네 번까지 했어요? 연습 끝내고 이론 수업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 번도 안 쳤지. 네 번 쳤다는 건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요즘 피아노 치기 너무 귀찮거든. 하, 쳐봐야지. 귀신은 무슨? 나와봐라. 하나도 안 무섭지?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니? 낮은 음자리표까지요. 그럼 여기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죠? 네. 4분음표, 4분음표. 오마이키. 오키. 오키. 안녕하세요. 비키 왔니? 네, 안녕하세요. 웡웡. 그래, 비키는 오늘도 방래. 비키는 첫 번째 방 들어가서 다섯 번 치고 나오자. 네, 알겠습니다. 저긴 내가 연습했던 방인데. 오자마자 연습이라니야. 하기 싫다. 아삭아삭 얼음. 오늘 연습곡은 아삭아삭 얼음. 적으면 깨끗해.
코비키가 연습하고 있는 피아노 방에 귀신이 나타났어. 뿌! 귀신이 나타나? 응.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한시가 시급해. 오비키를 구해내려면 이 곡을 쳐야 돼. 이 곡을 쳐야 된다고? 뿡뿡? 응, 뿡! 그러면 귀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비키가 빠져나올 수 있어. 어, 그럼 빨리 쳐야지. 가만히 끄보자. 쳐보면 어, 잠깐만. 그렇게밖에 못 쳐, 뿡? 난 피아노 잘 못 쳐, 갈래 누나. 너 피아노 못 치냐? 그럼 갈래 누나는 못 쳐? 갈래 누나가 쳐봐. 난 당연히 못 치지. 내가 칠 수 있었으면 내가 쳤겠지. 해. 너한테 왔겠니? 아, 그랬겠지. 어떡하지? 난 이 곡을 칠 수가 없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안 돼. 어떡해. 이러다가 귀신이 오비키 데려가겠네. 잠깐만. 지금 피아노 학원에 백설아 누나 없나? 백설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 설아 왔니? 네. 자, 여기서 다섯 번 연습하면 선생님이 갈게. 네. 따라치는 곡? 귀신이 따라치는 곡이래. 아, 웃기다. 누가 여기다 또 장난쳐온 거야. 내가 쳐보지.
따라 치는 곡인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